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영상 속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민 1세들의 역이민편에 그리고 제가 다뤄드렸었던 언어 부문편 잘 보셨습니까? 조금 여러분들의 상식과 또 이해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똑같은 주제 내용으로서 의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반론과 기분 나쁜 의견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의료 부문은 더욱더 그럴 수 있죠. 해외에서 세금을 내고 그쪽에서 열심히 살았으면 그쪽의 땅에 뼈를 묻을 일이지 왜 한국에 와서 굳이 한국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의료 부문의 혜택까지 받으려고 하느냐, 더욱이 나이가 먹어서 65세 이상이 되면 한국의 공공복지 혜택까지 받으려고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도로 돌아가라 라든지 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이들 생각보다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현재 그래도 내 고향, 나를 알고 살았었던 내 지인들을 통해서 편한 마음으로 내 나라 내 땅에 묻히고 싶다라는 원초적인 생각과 또 그 외에 아, 나도 한국 가서 세금 낼 거 다시 또 내고 있고 또 의료비 내고 있는데 아 무슨 그렇게 시각으로만 보느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오늘은 의료 부분 달아볼까 합니다. 한번 오늘도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의료보험의 제공을 하고 있죠. 반면에 미국은 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이 아닙니다. 고향에서 노년을 보내려는 이민 1세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미국의 비싼 의료비 부담을 피해서 귀국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관계자는 2005년 이후에 역이민을 선택한 해외 한인은 매년 10%씩 꾸준히 늘고 있으며 세계적 금융위기의 최정점에 달했었던 2009년에도 그때부터 벌써 해마다 4,000명을 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영주 귀국을 하지 않고 제외 동포 비자 등을 통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포까지 합친다면 실제로 역이민자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소신고증을 받고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부동산 거래는 물론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불만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자, 이 때문에 병의원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 교포들의 노인층이 한국으로 역이민인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과거에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갔었던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온다니 같은 동포로서 환영할 일이지만 상당수의 역이민자가 직장을 은퇴한 60대 이상의 노인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상반기에서 귀국을 한 부부의 예를 들으면 미국의 의료비와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비용이 미국 대비 10% 정도에 불과한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부부가 있기도 하면서 그에 대해서 역이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부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제주도나 또 그 외에 지방도시에 전원마을에 또 정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또 실버타운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서 15만원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며 내는 의료보험료는 7만원 이하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웬만한 일로 병원을 갈 경우, 자, 미국을 한번 짚어보죠. 자, 한국 시스템하고 미국의 시스템하고 잠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네의 의원이나 조그만 병원을 가게 되면 예약 없이 조금 더 기다리게 되면 의사분과 상담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처방전을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로컬의 닥터만 보려고 하더라도 오피스에 대한 예약을 해야지 되고요. 또 종합병원 같은 데는 예약 잡기도 힘듭니다. 자, 간단히 얘기를 드린다면 미국에서 한국분들한테 말이 통하기 때문에 한국분들한테 내시경, 위장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나는 막대한 비용을 내매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대장내시경과 위장내시경을 한꺼번에 승인을 해주지 않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대장 내시경과 위장 내시경을 따로 예약을 해야 되는데 한국 의사들한테 의사가 통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기 때문에 예약을 하려 그러면 동부의인 경우는 최대 3개월에서 5개월, 6개월이 돼야지만 일단 의사하고 상담이 예약이 됩니다. 예약이 된 후에 내시경을 하려 그러면 그로부터 또 몇 달을 기다려야지만 되죠.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려야지만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그나마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수면 내시경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잡기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 동네 병 의원에서 1차, 2차, 3차라는 기준으로서 종합병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자, 위 내시경 하나를 받기 위해서 미국의 종합병원을 예약하고자 한다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자유로워야 되고 의학 용어까지 내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면서 보통은 3주, 2, 3주면은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과 언어에 대해서 불안함은 지워버릴 수는 없겠죠. 미국에서 웬만한 일로 병원을 갈 경우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병원비를 낼 수밖에 없어서 자칫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이라든지 아니면 맹장 하나를 띄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보험료가 없으면 거의 파산을 해야지만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정하는 사람들도 있으실 겁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내가 극빈자로 내가 혜택이 되면 메디케이드로 해서 거의 공짜로도 받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미국, 메디케이드는 내가 수입이 거의 없거나 극빈자로 포함이 될 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메디케어인 경우는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메디케이드를 받게 되면 병원 치료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받게 되는 거 여러분들도 다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두 번 다시 메디케이드로 해서 아예를 낳지 않겠다는 말이 오갈 수도 있는 그러한 현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귀국, 역임인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고 노후, 은퇴 후에 역이민으로 있는 이 연령층이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미국 내 극빈층의 교포들은 수입 없어도 매월 600달러에서 700달러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도 무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보험료와 병의원의 의료비가 한국보다 대체로 10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러한 까닭에 실업자와 자영업자, 스몰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일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지출해야 하고 보통은 100만원 이상의 회사 부담과 내 부담을 통해서 지출을 해야지만 되고 내가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네트워크에 통한 의사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커버리지가 보험 상품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에 따르는 본인의 부담금도 크죠. 이 두 나라 사이에 아주 다른 의료 시스템의 차이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아주 극과 극의 차이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면서 미국 생활에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부러움을 드러내고 살고 있으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한인들, 가고 싶어서 가는 한인들, 미주 한인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치료비와 의료 시스템 붕괴에 따라서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에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보다 더 안전하고 만약의 경우에도 큰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자 실비보험 같은 거 들어있으면 더욱더 혜택을 보죠. 한국은 미국은 밀어내는 요소가 한국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더욱 보다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옮기는 역이민 쉬운 결정은 아니죠. 그것도 돈이 있어서 모아놓은 재산과 자식들과의 관계성이 평탄한 관계인 경우에는 한국의 실버타운을 한 달에 150만원 정도로 지방도시에서 살면서 50만원 정도의 나의 용돈
2만 원의 개념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지만 그나마 내가 실버타운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역이민을 놓고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게 되고 점점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의 깊이는 코로나19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따라서 앞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역이민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높은 의료비와 병원 절차,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인들의 행동은 늦을 수밖에 없고 내가 병원에 상담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또 내가 온라인으로 병원에 대해서 예약을 하고 하는 시스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높은 의료비와 병원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은 더 힘들죠. 미국의 높은 의료비와 늦장 처리는 행정 절차에 있어서 최악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독일, 호주, 일본 등 고소득 10개국의 2013년부터 2016년도의 데이터를 미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대한 발표 작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은 국내 총생산 GDP의 17.8%가 보건의료비라고 합니다. 비교 대상 나라들은 가장 낮은 호주가 9.6%, 제일 높은 스위스도 12.4%에 불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명은 이들 나라보다 미국이 짧습니다. 영아의 사망률은 신생아 1,000명당 5.8명으로서 비교 대상국 평균 3.6명보다도 훨씬 높고 최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높은 의료비 역시 부담이죠. 그런데 미국에도 분명히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없애려고 했었던 오바마 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도 도움이 되고 있죠. 전반적으로는 한국보다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야 되는 코페이에 대한 가격도 다르고 디덕터블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년 가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조건이 합당하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수입에 따라서 한국의 의료보험처럼 들어가는 보험비의 기준이 다르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도 한국이 훨씬 낫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대기시간이 4시간이나 걸린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미주 한인들로부터 하여금 역이민을 생각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 미국의 의료비와 의료 시스템의 불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때문에 병의원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층의 교포, 노인층의 한국의 역이민을 택하는 경우가 언어 부분에 대한 힘든 거에 다음으로 많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 미국이나 해외에서 살고 있었던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타당하고 합당한 결정의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도 이 극빈자, 노인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제 몇 년 있으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까지 되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서 그러면 그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은 누가 다 감당을 하느냐?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젊은이들의 몫이다. 그런데 그 몫을 해외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던 노인들의 몫까지 우리가 감당하고 짊어져야 되느냐? 라고 말한다는 시각입니다. 자, 최근에 와서 이에 대한 불만, 미국이 예전처럼 더 이상의 미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후회와 지금은 선택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이쪽의 모습, 또 한국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지만 되느냐 라고 보는 시각, 자, 그 시각에 대한 양쪽의 의견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몫의 결과가 맞겠죠. 하지만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 또 한국도 살기는 어려워지지만 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더 큰 몫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 역이민의 부분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저도 살고 있는 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나는 지방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더없이 의료보험 혜택 좋고 더없이 의료행정서비스 좋은데 무슨 말이냐 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보는 시각에서 자기 편의 시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사시면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앞으로도 자주 보실 수 있는 실버타운을 가시더라도 역이민을 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 만나실 수 있을 텐데
어떤 시각에서 내가 미리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담아두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상대하느냐. 또 역임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또 대인관계를 택하시고 행정처리를 받으시는 게 옳은 길이 아닐까 하고 권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역임인의 입장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길었지만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